걸그룹 소녀시대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7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소녀시대 멤버들이 탑승한 차량이 이날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 옆에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관계자는 단순 접촉사고였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 전혀 없고 무대도 무사히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규 5집 라이언하트로 컴백한 소녀시대는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서 정상을 향하며 높은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